아이바네즈 1600B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스. 네, 이게 1600B가 여러분들 딱 보시면 디자인이 이미 익숙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거 보자마자 어? 이거 우리 많이 본 건데? 이제 저도 헷갈려요. 네, 이게 뭐냐면은 캐리비안 쇼라인 플랫이라는 색상입니다. 색상 이름은 CHF고요. 왜 쇼라인 플랫인데 CSF가 아니고 CHF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색상 이름은 CHF고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거를 언제 했었냐 하면은 2020년 6월에 했었어요. 이제 한 반년 전에 벌써 한 건데 SR 프리미엄 시리즈의 신제품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가격은 173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거는 5현이었거든요. SR1506B였고요. 이거는 지금 4현인데 145만 1800원.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약 30만 원 정도, 한 28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색상 똑같아요. 캐리비안 쇼라인 플랫이랑 또 하나의 옵션이 이제 트로피컬 C플로어 플랫이 있어요. 그래서 TSF 색상이 또 있습니다. 그건 약간 해저 같은 느낌이 나고요. 이건 좀 해안가 같은 느낌이 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워낙에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뭐 나머지 스펙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때 승재 씨가 한 줄 평이 완벽합니다 했어요. 10점. 저는 베이스계 원피스 9.5죠.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았죠. 진짜 대단한 사운드와 가성비로 씹어먹었던 1506B 모델의 4현 버전입니다. 그냥 좋겠죠. 네. 저희가 여기 1506 이렇게 링크 달아드릴 거니까 가서 저희가 얼마나 감탄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그냥 그 사운드를 복습하면서 그냥 4현으로 한번 더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도 9.5에서 10점이 예상되는 애초에 시작하기 전부터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주 좋은 베이스입니다. SR1600B 뭐 저희가 SR을 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읊어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SR 뭐 2400도 뭐 완전한 사랑 뭐 하이엔드 퀄리티로 수렴 19.5 뭐 이렇게 나오고 최근에 했었던 것만 봐도 1105B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약간 글루미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었네요. 아이바네즈 수렁 글루미한 분위기에 선명한 코어에서 98.5 1100B 같은 경우에는 재밌네. 여전히 완벽에 가깝습니다. 저는 아이바네즈 수련 SR 수련을 통해 단단한 사운드 9.5 9.0 저는 SR로 거의 드립치는 재미로 하고 있죠. SR652는 9.0, 8.5 6502 9.5, 9.0 3702 10.0, 9.0 302 10.0, 9.5 거의 뭐 나왔다 하면은 거의 뭐 9점, 10점 그 언저리에서 진짜 미친듯이 점수를 받아가지고 가는 아이바네즈의 놀라운 그런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모델들입니다. 뭐 진짜 사운드들이 워낙에 좋기 좋아요, 때문에 네, SR은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600B 같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 일단 1605가 10.0 9.5를 받았기 때문에 뭐 더 말해 뭐해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럼 스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45만 1800원의 가격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113cm 무게는 3.89kg 두께는 37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이게 웃긴 게 5현이 3.83kg였거든요. 이게 3.89kg야. 이게 좀 더 무거워. 이유는 알 수 없죠. 네, 포플라 벌탑이고요.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넥은 아틀라스 4의 5피스 빵야빵야 퍼프러트 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KTS 티타늄 트러스로드가 들어가 있는 넥이고요. 고도의 머신, 헤드머신 블랙키 올라가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그라프텍의 블랙 터스크 너트 XL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 38mm고요. 지판에 그 바인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빵야빵야. 네. 바인딩 처리된 빵야빵야 프렛보드입니다. 아발론 오버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864mm입니다. 24 미디엄 프렛, 프리미엄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만져보셔도 아주 마감이 좋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노드 스트랜드 빅 싱글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이퀄라이저, 그리고 EQ 바이패스 스위치 있고요. 패시브 전환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3A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하도 많이 이제 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승지 씨가 그거 얘기해 주시죠. 노브 보시면서. 요거 베이스 EQ고요. 네. 이게 마스터 볼륨. 네. 픽업 셀렉터. 밸런서. 네, 밸런서. 네. 요거고 이게 이제 EQ. 네, 온오프 스위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네. 있는 3웨이 그 미드 프리퀀시 셀렉터는 250, 450, 700 이렇게 네. 되죠. 네. 250,
450, 네. 700 이렇게. 그리고 트래블 부스트 컷, 미드 부스트 컷, 베이스 부스트 컷 이렇게 네. 3밴드 EQ 장착이 되어 있는 복잡하지만 이제는 익숙한 EQ가 엄청 좋아요 이건. 네 맞습니다. 자, 뭐 완벽하다고 승치 씨가 평가를 했던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운드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마음껏 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네, 자 먼저 EQ 온한 상태에서 보면은 액티브 상태죠. 네, 여기서 이게 가변 가동은 엄청 넓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로우 움직이고 있는 건데 다가끔 이 정도고 이제 다 올리면 이 정도예요. 그래서 톤 가변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네. 하이도 마찬가지로 네. 엄청 레인지가 넓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고 다 플랫 상태입니다. 네, 픽업 두 개입니다. 네, 힘, 해상도, 밸런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죠. 늘 할 때마다 좋아요, SR은. 와, 자, 앞에 픽업이요. 네, 와, 뒤에 픽업이요. 네, EQ 컷 이제 안 먹는 상태에서 해보면은 이게 기본인데 그거고 슬랩을 하면은 이러면 이제 EQ가 안 먹는 상태에서 기본 톤입니다. 네, 기본 톤으로 네,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네 톤은 요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자 미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 잘 아는 거지만 자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미드만 더 올리고 네, 250입니다. 어우 세. 네, 자 이제 450 올린 거죠? 네, 네 다 올린 겁니다. 네. 그리고 700. 반대로 이번에 싹 빼고 해보죠. 네, 다 빼고 700, 700부터 450 다 빼면 네. 네, 250 네. 이거 합주할 때 이제 보컬 잡아먹는다 이런 느낌 들 때 이렇게 미드 프리퀀시 그렇죠. 바꿔가면서 이렇게 미드를 조금씩 빼주시면은 되게 네. 좋은 그런 그 합주 밸런스를 찾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에서 아주 효율적인 그런 노브 구성이 되겠습니다. 슬랩 네 기본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야, 멋지네요. 신나죠? 뭐? 예, 계속 이거, 치면 계속 좋아요. 이거 뭐 장난 아닌데 진짜. 펑크 한번 들어볼게요. 네. One, two.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좀 강한 거. 네, 앞쪽 픽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 2, 3.
짜증났습니다. 그냥 뭐 잘 묻죠. 어디다 묻혀도 잘 묻고 잘 튀어나오고 네. 좋은 베이스입니다. 락은 앞쪽 픽업을 했습니다. 네. 뭐 나무랄 데가 없는 베이스. 뭐 전 장르, 전 영역 뭐 빠지지가 않는 사랑 1600B였습니다. 이거 했나 모르겠네. 네. 아 이거는 SR에서 무슨 드립을 쳐야 될지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 하나 생각났는데 그거 했는지 모르겠어.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해보시죠. 어차피 뭐 승채 씨는 잘 그거 안 했으니까. 네. 네. 제안주표 세련된 베이스. 아 세련. 네. 세련. 한거 같은데. 언젠가 하긴 했을 거예요. 하긴 했지만 뭐 승채 씨가 하는 베이스. 거니까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이 기운이 네. 기운 자체가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것이 마치 새 신랑을 연상시킨다. 승채 씨 같은 새 신랑을 연상시키다 해서 저는 이번에 이제 신랑 SR. 오 신랑. 신랑. 야, 오. 네. 우리 또 새 신랑이 되는 승채 씨에게 잘 어울리는 베이스 신랑 1600B 같이 보셨고요. 자 이렇게 1605도 그렇고 1600도 그렇고 역시나 뭐 엄청난 가성비와 퀄리티를 보여주는 그런 베이스였다 생각이 드네요. 점수 드릴게요. 가격대가 140만원 더 떨어졌죠? 그건 170만원 중반이었는데 맞아요. 전 이거에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총 9.0. 오 의외로 많이 떨어졌네요. 이게 5현을 확실히 더 좀 많이 주시나봐요. 네 5현이 그 5현하고 5현 그 현의 점수가 좀 저는 아, 생각이 좀 나서 아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 4현은 이제 좀 그거니까 평준화 그런 거고 5현은 또 5현만의 점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혼자 네, 아, 네. 개인적인 근데 사실 좀, 우리가 보통 요거는, 같은 네. 스펙일 때 5현에 대한 점수가 조금 더 후한 편이기는 한데 5현이 좋았을 때 네 좋았을 때 그렇죠. 근데 오늘은 승채 씨가 5현이랑 네, 4현 네. 차이가 점수가 꽤 났던 네. 네, 그런 기여였네요. 저는 5현과 4현 차이 없이 9.5를 드렸고요. 승채 씨는 10.0에서 9.0으로 네. 네, 좀 의외로 점수가 좀 떨어지는 네,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합친 점수는 9.5, 9.0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렇죠. 역시나 SR다운 그런 좋은 퀄리티를 보여준 기어였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SR은 뭐 아직까지도 제가 아까 오랜만에 아이바네즈 사이트 들어가고 SR 카테고리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안 하는 SR이 수두룩 하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SR도. 설마 SR 6001, 막 6002, 6003 그런 것들 2000대에도 있고 진짜 많아 SR이 그냥 이거 프리미엄 라인뿐만이 아니고 그냥 뭐 가서 들어가서 보면은 진짜 뭐 수두룩 빽빽이에요. 한번 볼까? SR 들어가서 보면은 SR 시리즈가 일단 뭐 SR-C6, SR-F700, SR-F705 뭐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SR 프레스티지 모델이 있어요. SR-4600, 4600, 5000, 5000, 5000 요리 막 한 애들도 있잖아요. 프리미엄 보면은 이제 뭐 2605, 2400, 뭐 1605 오늘 했던 거 1600, 1345, 뭐 1100, 1105 막 이런 거 있고 스탠다드 모델 가면 670, 675, 650 우리 했던 뭐 370, 375, 37, 300, 305 GU 모델까지 하면은 몇십 대야 진짜. 이거 우리 다 리뷰 하려면은 한참 더 해야 돼. 장난 아니다. 네, 앞으로도 SR 뭐 빈칸 나오는 대로 바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전히 SR은 사랑이더라. 이렇게 총평을 내리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